네, 안녕하십니까. 대사오TV 황장군의 맛집 멋집 리뷰. 오늘은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에 위치해 있는 맨무샤를 가볼 거고요. 거기 가서 돈코츠 라면과 칭따오 시원한 맥주 한잔 먹을까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만 가는 건 아니고요. 같은 건물에 CGV가 있는데 거기서 오늘 제가 가가지고 정말 기다렸던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볼까 합니다.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돈코츠 라면 그리고 칭따오 맥주 그리고 뷰가 좋은 대전 서구 중산동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전경이 좋은 자리에서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단골집에서는 어느 정도 뷰가 좋은 자리는 그래도 사전에 예약 없이 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네, 지금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잘 보고요. 지금 점심 먹으려고 맨무샤와 있습니다. 맨무샤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돈코츠 라면을 먹으려고 들어왔고, 그리고 차슈를 추가로 더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무샤고요. 이쪽 자리가 뷰가 좋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대전 시내, 둔산동 시내가 한복판에 다 보여요. 여기 보면은 둔산동 시내가 딱 보이고요. 그리고 음료는 칭따오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코츠 라면이고요. 목을 좀 풀기 위해서 칭따오 맥주를 한잔 먹어볼게요. 시원하게 한잔 칭따오 맥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원샷이지.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발이 탱탱하고 질리진 않아요. 그리고 육수도 되게 담백하고요. 역시 돈코츠 라면은 질립니다. 그리고 돈코츠 라면은 칭따오 맥주하고 드시는 걸 강추해요. 칭따오 맥주요. 자, 그럼 먹을게요. 그러면 칭따오 맥주 한 잔 드려야 되겠죠? 네, 방금 저 맛있게 맨무샤에서 돈코츠 라면 그리고 칭따오 맥주 그리고 차슈도 추가해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또한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도 정말 재밌게 봤고요. 정말 맨 마지막에
정말 반전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전 우주에 있었던 저항군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로운 제국군과 맞서서 싸우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레이의 정체, 시스 황제의 숨겨둔 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스가 강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죽었던 레이가 다시 부활하는 장면도 정말 인상 깊었고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약간의 스포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혹시라도 이 영화 스토리라든가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